심장병 진단 받은 강아지가 기절을 해요. 박사님, 15살 우리 아이가 2년 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고 심장약을 한 달 정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심해 약을 끊고 심장영양제 닥터엠 하트만 쭉 먹였는데요. 심장영양제 사용 후 기침도 덜하고 괜찮았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허우적거리며 누운 채로 오줌과 대변을 보고 침을 흘리며 고개를 가누지 못하다가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다시 걷고 괜찮아졌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발작을 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병원에 가서 심장약을 처방받아야 될까요? 부작용 때문에 심장약을 먹이고 싶진 않지만 지금 우리 아이 상태라면 심장약을 먹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심장영양제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닥터엠 하트 먹이고 기침이 많이 줄어들긴 했었는데 박사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15세면 정말 나이가 많은 강아지인데요. 말티즈 같은 소형품종 강아지의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여닫이 문 역할을 하며 심장박동 시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이천판에 문제가 생긴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입니다. 이천판에 문제가 생겨 여닫이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이 박동할 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이동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또는 좌심실에서 역류한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 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캐캐거리거나 거위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며 뇌 혈액순환에 순간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기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더 진행되면 좌심방에 고여있던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을 유발하는데요. 폐수종은 호흡기도를 압박하여 마른 기침을 유발하는가 하면 호흡기도 내에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 시 코에서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은 지가 2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그간 심장영양제 닥터엠 하트를 먹이시며 관리를 잘 하셨지만 노령화와 함께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강아지 심장병의 특성상 질병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심장병이 진행돼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절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영양제를 닥터엠 하트골드로 바꿔 먹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닥터엠 하트골드는 그동안 먹이며 효과를 보신 심장영양제 닥터엠 하트에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이 추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진행된 심장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절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기침을 한다면 호흡기영양제 닥터엠 RT골드를 심장영양제와 함께 먹여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닥터엠 RT골드는 호흡기도를 넓히고 호흡기도 자극을 줄이며 호흡기도 내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심장병으로 인한 강아지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